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이요 도깨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가재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잡을 것이냐?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가재 덫을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딸기를 먹고 그 딸기가 담겨져 있던 팩인데, 이곳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사방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보시면 구멍이 뚫려 있죠. 이렇게 물속에다가 놔둘 건데, 삼겹살 덫을 이용해서 삼겹살 미끼를 이용해서 삼겹살을 여기다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고 물속에 넣어놓으면은 이곳에 분명히 가재가 들어올 것입니다. 자, 과연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산에 도착을 했는데, 뭐야, 이상한 의자가 있어. 물이 그렇게 깨끗한 것 같진 않아요. 자, 일단 한번 가봅시다. 경치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진 않은데, 이곳에 가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지금 가재가 산 곳에 왔는데, 야, 여기 지금 개구리알이랑 도롱뇽알이 잔뜩 있어요. 일단 도롱뇽알 있다. 이 바로 도롱뇽알이에요. 도롱뇽알. 도롱뇽알이고, 도롱뇽알. 개구리 막 올챙이가 깨어났는데 보이시나요? 올챙이 깨어난 올챙이들이 보여요. 아닌가? 아 맞지, 올챙이네, 올챙이. 자, 여기는 전부 다 개구리알이에요. 이거 전부 다 개구리알이 있어요. 오, 자, 진짜 많다. 야, 여기서 올챙이가 지금 깨어나고 깨어나고 있어. 여기 다 지금 깨어나고 있어, 올챙이가. 야, 가재도 있겠다. 여긴 분명 가재도 있을 겁니다. 야, 여기는 진짜 가재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는 가재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이 삼겹살 덫을 이곳에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가재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곡에서 플라나리아를 발견했어요. 야, 플라나리아. 아, 나 계곡에 있는 플라나리아 처음 본다. 근데 이게 바로 플라나리아입니다. 계곡에서 사는 플라나리아를 지금 처음 봐요. 돌 밑에 들으니까 플라나리아가 잔뜩 있네요. 와, 이게 제가 실험을 한 적도 있었는데 대박. 처음 봐. 엄청 큰 가재가 들어왔습니다. 빠져나갔나. 야, 삼겹살을 안 먹고 빠져나가고 있어. 야, 진짜 크다. 자, 여러분들 엄청 큰 가재를 발견을 했어요. 야, 이거 삼겹살을 안 먹고 지금 그냥 가고 있어요. 자, 덫에는 지금 가재가 한 마리 왔었는데 조금 먹는 것 같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잘 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돌을 들쳐서 가재가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큰 돌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쳐볼까? 없네? 한번 볼까? 없다. 가재가 지금 쉽게 보이지가 않네요. 없다. 자, 여기도 큰 돌 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뭐야? 구덕이 있어. 이상한 구덕이 있어. 뭐지? 여기도, 이상한 구덕이 있어. 저 구덕이 뭐지? 이 구덕이 뭘까? 징그럽다. 여기도 있어. 돌 밑에 구덕이.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 뭔지 모르겠어요. 징그러워. 가재가 쉽게 보이진 않네요. 이제 날씨가 아직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아직 안 보이네. 아, 가재가 안 보이는구나. 아이고, 허리야, 없다. 없어요. 아까 덫을 설치한 곳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했다고 허리 아프네. 자, 덫을 한번 꺼내봅시다. 오, 한 시간 정도 설치해 둔 것 같은데? 일단 없다. 가재가 없네. 아직 활동을 안 하나 봐요. 한 마리도 안 들어왔네. 어? 있다! 야! 야! 가재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들어왔던 그 녀석인가? 야, 있네. 야, 엄청 크다, 진짜. 크다, 커. 야, 가재를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삼겹살 덫을 설치해 놓으니까 잡히긴 하네. 야. 잡히긴 잡혔다. 야, 오늘 과자 없어가지고 아, 못 볼 줄 알았는데. 야, 물리면 아플려나? 물리면 아프겠지 당연히. 야, 이 과제가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어가나봐요. 오, 안 보여. 이 녀석은 다시 계곡에다가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라. 아이고, 좋구만. 여러분들, 오늘 덫으로 가재를 잡아보는 영상을 한번 해봤는데, 야, 가재 두 마리 왔어요, 오늘 두 마리. 돌을 아무리 들쳐도 가재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덫을 이용해서 두 마리가 왔는데, 한 마리는 처음에 큰 거 한 마리 받고,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결과, 또 한 마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여러분들 잠깐 2시간 정도 산에서 계곡에 한번 잠깐 봤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오늘 많은 가재를 관찰하진 못했지만 도롱뇽 알이랑 개구리알 관찰할 수 있었고 올챙이도 봤어요. 그리고 그 도롱뇽도 봤는데 엄청 큰 거 봤는데 영상에는 찍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날씨가 좀 더 풀리면 더욱더 많은 생물들이 나올 거예요. 많은 가재도 관찰할 수 있을 테고 다양한 생물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